더 써요. 내가 갚을게. 200? 아이씨, 개 9만큼밖에 안 되네. 알았어요. 그거라도 보내세요. 네. 아유, 엄마 갚을게요. 알았어요. 네. 새벽 4시인데, 어딜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야? 효원아! 어디야? 아직도? 너 그러다 병나! 괜찮아. 그래도 다들 조금씩 도움 주셔서 힘이 나는걸.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. 엄마랑 나랑 모으면 300 정도는 될것 같아. 우리 집 별거 없잖아. 동네 슈퍼에서 100원, 200원 남겨 먹으니까. 고마워, 언진아. 네 사정 뻔히 아는데 나 사양할 수가 없다. 돈 필요하니까. 알지? 알지. 걱정 마. 너 그리고 좀 쉬어. 업무과에서 드디어 독촉하기 시작했어. 800만 원 정도는 모았어요.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오늘 중으로 1,000만 원은 될 거예요. 방법을 좀더 찾아볼게요. 보증 세울 사람 없니? 보증인 신원만 확실하면 고비는 넘길 수 있거든. 보증인이 어떤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? 그 사람 재산이 1억 낼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. 돈을 못 구하면 보증서 준 사람이라도 찾아보래요. 보증? 우리를 보증설 사람이 누가 있어? 제가 어떻게든 되게 해볼게요. 말만 하지 말고 해결 좀 해봐. 안 됐단 소리 하러 여기까지 왔어? 아니면 1,000만 원 해냈다고 자랑질하러 온 거야? 1,000만 원을 했대도 1억을 못 채웠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. 그치? 다 해결할 때까진 나라 유민이 보러 오지도 마. 꼴도 보기 싫으니까. 이런 아가씨 왜 꼼짝 안 해? 회사 안 가도 되나? 3번은 날이잖아요. 회사 결근하겠죠. 저런 식이면서 회사는 무슨... 아가씨한테 욕먹더니 화 많이 났구나? 내가 이 집 동네 북이네요.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쟤 다 나한테 스트레스 풀잖아요. 그러고 가시게요? 선 벌어요? 문제 있어요? 아니요, 예쁘네요. 아가씨는 역시 화려한 게 어울리세요. 너무하네, 진짜. 아니, 옷이 저게 뭐래요? 안 그래요? 아니, 아버님이 주선한 선자리인데 아버님 체면은 생각 안 하나? 자기 생각만 하지. 못됐고, 차갑고, 남말 무시하고. 부잣집 딸이잖아. 아이, 귀하게만 컸으니 남 생각해? 우리 그이 준서 아빠 부잣집 자식 아니에요? 둘이 남매고 똑같이 자랐잖아요. 우리 그이는 저러지 않았다니까요.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. 하긴, 아이, 준서 아빠 좋은 분이시지. 아이, 그러니 준서 아빠 살아계실 때 회장님이 많이 예뻐하셨지. 예뻐하셨죠. 아가씨가 그게 불만이라지만 아버님이 아가씨 미워하는 거 이해가 된다니까요. 아들 잃고 딸 하나 남았는데 그 딸이 저렇게 지 멋대로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? 어서 빨리 결혼해서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. 어이구, 아이고, 화나니까 속마음이 나오네? 이게 전부는 아니네요. 이집 살면서 내 속에 담아둔 건 죽을 때까지 말로 다 못하겠네요.